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플래시 잉글리시 조시입니다. 이분은 저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사신 여러분이라면은 아마 이분께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입에서도 많이 나오셨고 뭐 책도 뭐 몇백 권도 출판하시고 만드시고. 네, 180. 몇 권? 180. 얼마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저는 아직 한 권도. 아 내년에 할 거예요. 네, 내년에 네, 할 여러 건데. 여러 가지 수고가 됐어요. 네, 오늘은 그 이보영 선생님께 몇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네. 중고등학생 때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영어로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네. 영어를 공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결말이 네.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TV에서 어떤 가수를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네가 그렇게 그 가수가 좋으면 그 가수한테 너의 존재를 한번 알려봐라. 그래서 편지를 써보라고. 그래서 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영어로 편지를 쓰냐 그랬더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네가 알고 싶은 모든 영어에 대한 답은 이 책 두 권 안에 있다. 그러더니 하나는 영환사전 하나는 한영사전을 주신 거예요. 난 집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걸 엄마가 꺼내오셨는데 안을 봤더니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럼 내가 이 단어 갖고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고 그랬더니 I am으로 시작하거나 I like로 시작하면 된대요. 뒤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I am a girl, 뭐 I am a student, I like your songs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추 한 페이지가 됐어요. 롱플레이라고 그래서 레코드판 네.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 같이 쓴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주소래요. 우리 엄마가 의심 없이 거기로 이제 우리 엄마가 붙여줬어요. 항공우편으로. 그랬더니 석 달 있다가 그 결과 이제 답이 왔어요. 와. 답장이 그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답장이 막 두툼해. 그래서 왜 이렇게 두툼하지? 답장.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팬클럽 주소였더라고 그게 팬 그러니까 사무실 주소였던가 사무실 주소 그래서 보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국에 한국이라는 뭐 큰 어나먼 나라에서 10살밖에 안 되는 네가 우리가 우상시하는 이 가수를 이렇게 좋아한다니 고맙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그래가지고 카탈로그가 온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알게 된 거는 아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물론 팬클럽이 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한테는 살아있는 의사소통의 도구였던 거죠. 오늘날까지 그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가수를 만나러 또 갔었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공연하는데 가가지고 무대 뒤로 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10살 때부터 팬이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별로 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책에도 당신 얘기도 쓰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땡큐 그러더라고요. 제가 You're welcome 그랬어. 근데 그게 진짜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그런 어떤 그 motivation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 그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네. 시작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실 그럼요. 텐데 네. 그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늘 말씀드리는 건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제발 좋겠어요. 그 왜냐하면 아이들은 요즘 특히나 어딜 가나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 선생님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너 오늘 숙제한 거 엄마한테 뭐 해봐. 뭐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뭐 너 뭐 이거 뭐 TV 좀 보고 있으려고 하면은 애도 보고 너 저거 알아들어? 뭐 만화 좀 보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너 저거 해석해봐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같이 다그치려고 하거나 못하면 넌 벌 줄 거야 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압박을 주는 경우 그건 이제 선생님도 사실 잘 안 그러는데 부모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영어하고 진짜 이거 정말 거의 100% guarantee 하는 건데 정말 멀어져요. 어릴 때는 그래요. 영어는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면 아 칭찬하고 너무너무 잘해 막 이렇게 기뻐하다가 그리고 아, 놀아야지 막 이러다가 애가 한 4학년쯤 되면 돌변을 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어는 노는 영어. 이제부터 공부 영어. 그때부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험 잘 봐라 이 얘기예요.
시험에 각종 대회 나가서 우승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걸 줘야지 그 대회나 이런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않거든요. 그러나 대회가 좋고 테스트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보니까 아이가 이거 할만한데? 이거 나도 못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어떤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게끔 하는데 테스트라든지 어떤 대회 나가는 게 그 어떤 그 뭐랄까 역할이라든지 그런 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이거 했더니 좌절만 하게 되고 엄마는 막 될 때까지 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꾹꾹 누르고 있다가요. 한 30대, 40대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영어에 대한 울렁증과 두려움과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긍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아이가 할만해, 그리고 나 이거 재밌어 라는 말이 나오게끔 정말 주면서 도와줘야 돼요. 뭐 여행 간다, 가족끼리.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역할을 한번 줘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부모님들께. 너는 가서 화장실이 어딘지를 묻는 역할을 네가 담당해라. 나 엄마는 어디 가서 콜라나 음료수 마실 때 그 주문하는 역할 할게. 예약한다든지 이런 역할 아빠가 할 테니까 셋이 그걸 같이 연습한다고 할 때 한 문장씩만. 그러면은 정말 영어는 엄마 아빠는 하기 싫으면서 나만 시키는 게 아닌 가족이 다 같이 하고 해서 해보니까 쓸모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체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같이 일하는 어떤 분 가운데 한 분은 아이가 집에 이제 큰 화이트보드가 있었대요. 그 화이트보드를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대요. 아이가 listen and repeat after me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막 아이를 손자 손녀를 따라하고 막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는 재밌어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였던 것도 같아요. 아 정말 네. 그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보현 선생님이 그 신권 small talk 잡담으로 시작하자라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사고 다 읽어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유용한 그 말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세 개 골라서 어머나.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인의 좋은 소식에 축하해 칭찬을 할 때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Dan. 네. He finally got a job at ABC. Right.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렇게 꺼내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책도 같이 쓰고 방송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상대방의 주의를 확 끄는 내 얘기 좀 들어봐. 있잖아. 라는 말. 그 얘기 들었어?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Right.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물밑작업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본론을 그 위에 얻는다는 건 우리말도 그렇게 하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위에, 이렇게 문장 두 개를 붙여놨어요. 예, 이렇게, 뭐, you heard about Daniel, right? 한 다음에, 뭐 you won't believe it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두 개 붙여놓은 게 한국 사람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말할 때 한 문장하고 가만히 있고 한 문장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 B 대화를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뭐 먹을래? 하고 What would you like to have?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둘 중에 I'd like to have 뭐 toast 이렇게 말한 거를 우리 배웠는데 교재에 거기서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Do you want some toast? Or cereal?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라는 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Do you want A or B? 거의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대답하는 사람도 네. Well, let me see 이렇게 시작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I would like to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하고 맞아요. 두 번째 그 문장을 말할게요. I love how positive she is. She pleases everyone. 나는 그 사람이 어때서 내가 참 어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she's so positive. 그 여자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She is positive. 해도 되는데 네. 나는 그 여자가 정말 긍정적인 게 마음에 들어라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서 딱 객관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점을 느껴라는 식으로 I find her so positive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끼기에 그래 그래서 I love it when she's around 난 그 여자가 함께 있을 적에 너무 좋아 라고 한다든지 뭔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Okay and the third sentence 세 번째 문장 I need to get going I have some errands to run. 네. 한국어로 헤어질 때는 그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오늘 반가웠어. 이 정도로 하면 그냥 끝. 그냥 goodbye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게
반가웠다, 잘 부탁드리다, 수고했다. 이거 영어로는 올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영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작별 인사를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rrands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rrands 같은 경우는 할 일. 할 일. 근데 이제 할 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만 바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내가 바쁜 척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을 Maybe it's just me.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I need to get going도 저 가봐야 돼요. 가볼 뭐 이렇게 말하면은 매몰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이렇게 딱딱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도 친구 만나 다음에 헤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한 시간쯤 바깥에 저기 서 있는 한 시간쯤 심했지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저렇게 가봐야 되겠어요. I need to get going 한 다음에 이유를 왜 가야 되는지를 보통은 대주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는데 좀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상대방에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게 문화적인 또 차이더라고요. If you want to get better at small talk, 잡담을 더 연습하고 싶으면 grab this book, Small Talk. 잡담으로 시작하자. QR코드 있어서 찍으시면 팟캐스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Last advice for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video. 처음에 어머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주변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어쨌대더라, 뭐 어쨌대더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걸 책임질 사람은 선생님들인 거지 엄마, 아빠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난 우리 아이의 영어에 관여하고 싶고 뭐 숙제도 좀 봐주고 싶고 하다가 하더라도 맥시멈 2학년 정도까지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선생님과 오히려 그럼 학원 선생님이 됐던 학교 선생님이 됐던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누시면서 애가 편안하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은 요즘 이제 제가 사실 참 속상한 거지 뭐냐 하면은 영어 선생이나 할까봐 라고 한다든지 그냥 동네 학원에서 저는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혹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남이 속상한 마음도 알겠죠. 그리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고. 이보영 선생님, thank you so much. A pleasure's all mine, really. Okay.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